10 사각형의 넓이 가로 1 평행사변의 넓이. 이건 쉽지. 왜 쉽냐?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가의 크기를 할때 사각형 평행사변형 ABCD 넓이는 AB 사인 X다. 이게 왜 쉽냐면은 이게 평행사변형이잖아. 평행사변형 이렇게 하면 삼각형이거든. 삼각형. 그럼 삼각형에서 우리가 요 저기 두 변과 끼인각을 알았을 때 넓이 구했지. 어떻게 구했냐면은 2분의 1에다가 두 변을 곱했지. 두 변.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X. 그치?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X 이렇게 구했잖아. 이렇게. 요건데 평행사변형은 이게 하나 더 있잖아. 그러니까 곱하기 2를 한다고 곱하기. 그럼 없어져. 약분. 그래서 그냥 AB 사인 X가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듯이 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니까, 아, 이건 쉽지. 이건 똑같잖아. 똑같아. 문제가 안 된다. 이건 삼각형 넓이 곱하기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. 그러면 이, 요게 이제, 시험에 나면 이제 요게 나겠지. 사각형의 넓인데, 이거 대각선이, 대각선이다. 이웃하는 두 변이 아니야? 우리 이제까지 이웃하는 두변 했었지? 이건 이웃하는 두 변이 아니라 대각선이야. 이걸 이제 헷갈리면 안 돼. 대각선이야, 대각선. 두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할때 사각형 ABCD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X다. 근데 요 그림인데, 그러면 도대체 이제 그 무슨 스토리로 이래서 저런 공식이 나오냐?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이거를 여기 있잖아요, 요거. 요 대각선하고 평행한 선을 긋는 거야, 이렇게. 평행하게. 여기다가도 평행하게. 평행하게 긋고, 그 다음에 여기다가도 평행하게. 대각선하고 평행하게. 대각선, 이렇게. 이해되지? 대각선하고. 대각선하고 평행해. 대각선하고 평행.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사각형이 나오지 않냐? 사각형이. 사각형. 자, 그러면 이제 사각형이 나왔지? 이런 사각형이. 그럼 요 사각형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, 사각형. 그러면은, 대각선이, 요거는 요 길이랑 같잖아. 이 길이랑 같지. 그 다음에, 요 대각선은, 이 평행선을 그었기 때문에 요 길이랑 같다고. 요 길이. 그치? 이렇게 같아? 같다. 자, 그 다음에, 요각이 X잖아, 요각이 X. 요각이랑 같겠지. 직사각형이니까. 같겠지. 같다.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요 사각형의 넓이 똑같이 되는 거지. 똑같이 어떻게 되냐면은 요 변의 길이 곱하기 요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x 하면은 전체 넓이가 나오지. 이렇게 곱하면 야 다시 요 a 그니까 이제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지.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고, 요 길이가 A가 되는 거고, 요 길이가 B가 되는 거, 요 길이가 B가 돼. 그래서 아까 평행사변형 풀듯이 어떻게 푸냐면은,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X 하면 뭐야? 전체 사각형 넓이야. 전체 사각형 넓이라.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요 안에 있는 거잖아, 안에 있는 거. 안에 있는 사각형이니까, 앞에다 2분의 1 곱하는 거야, 2분의 1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그러면은 2분의 1을 곱하면 이 안에 있는 것만 넓이가 나오겠지. 2분의 1 곱하는 이유는 그거야. 전체 사각형이 아니라 안에 있는 거니까 2분의 1. 그래서 2분의 1 AB 사인 X가 돼.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? 대각선. 대각선. 이것도 처음부터 이거 막그 공식 외우려고 하면 안 되고, 처음에는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좀 풀어봐야 돼. 좀 자세하게. 문제 보자.